인생이란 아름다운 여행을 이웃과 함께하며 더욱 가치 있게 채워가는 오늘의 기부스타는요, 유쾌하면서도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진짜 오랜 시간 키다리 아저씨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분입니다. 자, 바로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아유, 진짜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키다리 아저씨 오랜만에. 아, 반가워요. 우리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나보다도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음악을 음악 생활을 하는 우리 김현진 씨 프로그램을 과찬의 불러줘서 그냥 뭐 오늘 잘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 떨리는데 떨리는. 일단은 제가 영광이고요. 가수 데뷔하신 지가 벌써 59년 차세요. 내년이면 이제 60년인데. 60년이요. 만 아리랑 브로더스라고 해서. 네네네. 이게 그때 하청인 씨가 멤버 중에 하나였고. 아, 그러셨어요.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시기에는 비결이 있으실 것 같아요. 몸이 어디 아픈 데가 없으면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하는 게 제일 재밌고 재밌고 하루 종일 음악을 해도 실증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팔자지요 뭐. 예. 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이제 생활을 즐기고 계신 가수 서수남 선배님의 인생 여행에는 어떤 특별한 추억이 있을지 오늘도 이 가방에 담아왔다고 들었는데. 아! 이 사진이에요, 제가. 이 사진. 아, 이게 진짜 그 당시 키다리 아저씨라고 할 만큼 뭐 이 모습이잖아요. 근데 요건 70년도 사진이에요. 70년. 근데 이 사진도 거의 이거, 똑같아요. 카우보이 모자, 통기타, 조끼. 그거 청바지 있고요. 네네. 네, 그게 아주 뭐. 그런 외국 사람을 한번 찾았어요, 제가. 네. 누구예요? 바로. 아, 예. 이 사람입니다. 아니, 너무 아니, 똑같잖아요. 너무 똑같아. 아, 이게 체크무늬. 예, 누가 나보고 그거 만들었느냐. 그래서 그쵸고 이게 만화 영화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 토이 스토리라는. 예, 네. 맞아요. 자, 제가 처음에 꺼낼 앨범은요. 서수남 하청일 코믹송이라고 돼 있는 앨범입니다. 아, 참 부끄러운 게 옷을 입어도 이렇게 입냐고. 하여튼 촌티의 극치 뭐 이런 거죠. 저는 MBC 개국 멤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개국, 개국쇼에서 내가 했으니까 노래를 했으니까 그때 MBC 그 김경태 PD라고 웃으면 보기 하여 그 PD하고 코미디 PD의 아주 지존이죠. 예, 그분이 우리 콤비를 만들어줬어요. 하청일 씨랑. 예, 난 그때는 이제 지금은 세종문화회관에서 89쇼를 하는데 우리 멤버들 와서 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 뭐 재미가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 노래하는 게 재미있다고 코미디 프로에 이게 사이사이에 그 음악적인 거를 가미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아, 뭐 좋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온 게 차청이를 데리고 오니까 아주 좋다. 그래서 그게 그때는 그 콤비가 유용했어요. 왜냐하면 양훈 양석, 양훈 양석, 그때 뭐 네. 김희가 부봉서, 아, 맞아요. 남철 남성, 뭐 하여튼 콤비들이 좀 많은데. 그래 갖고 낸 노래가 그 동물농장. 네, 동물농장은 62년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냥 불렀던 노래인데. 그냥 장난삼아 네. 불렀. 네. 동물 소리는 안 냈고 그때는. 네네네. 그냥 닭장 속에는 암탉이, 그다음에 문간 옆에는 거위가, 거위가. 레코딩을 하면서부터 못해도 그냥 해라. 이게 못해도 해야 하나가 아니라 요즘에는 너무 트렌드가 됐어요. 아, 그런데 그게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거를 어떻게 나중에 그거를 하고 나는데
아이고 그거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그것도 그 성대모사를 코미디언들이 잘하잖아요. 그냥 코미디언들 노래가 돼버린 거야. 오늘 기타를 들고 나오셨는데 아 이거야 예. 뭐 아니 그냥 저는 기타 치는 재미에서 하니까 하나 먹고 이게 예, 허는 게 잊으시니까 뭐 난 누가 안 시켜줘서 못하지 뭐. 이게 이제 오래된 히트곡들을 한번 이제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맨 처음에 그냥 김현철 씨가 그 인상 받은 때는 동물농장. 박장석에는 나타내. 그간 옆에는 너희가. 이라고 해도 될 만큼 이거를 네. 녹음할 때가 뭐 70년대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에서 랩이 나온 게 90년대에 나왔거든요. 그럼요. 네. 아쉬운 거는 이제 하청희 씨가 지금 서울에 살지 않으니까 좀 그게 조금 아쉬워요. 지금도 하음을 안 넣고 하면은 어떤 음성이 누구 음성인지를 몰라요. 예, 네, 그래서 둘이 이렇게 겹치면은 이게 어떤 게 서순한 목소리고 어떤 게 하청일 목소리인지 그래서 그렇게 아주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콤비인데 지금도 좀 만나서 했으면 좋겠는데 미국에서 살으니까 근데 이제 내년도 데뷔 60주년 기념 한 번쯤 하실 조금 여러분들한테 한번 네. 늙은 모습도 좀 보여줬어요. 네네 그렇죠. 네. 요새는 뭐 재수 없으면 100살 산다고 그러는데 재수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음악을 사랑하는 서수남 씨 인생의 길을 열어준 두 번째 사연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연인데요. 이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 네. 제가 2009년부터 아프리카하고 이제 인연을 맺었는데 가서 봤더니 정말 열악하더군요. 이건 완전히 우리나라 그 제가 1950년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똑같은 거예요. 골목마다 막 애들은 그냥 뭐 수십 명씩 골목마다 있고 뭐 전부 거의 제대로 된 옷이 없고 다 찢어진 난민구 황토색 찢어진 난민구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아, 그런데 애들이 뭐, 우리 가니까 그냥 벌떼들처럼 모여드는데, 그때 이제 내가 이제 그 사진을 찍었거든요. 사진 찍어주면, 사진 찍고 보여주면 네. 애들이 그렇게 막 좋아하고 그러는 거야. 야, 그 애들 눈망울을 보면서, 야, 내가 참 오기를 잘했구나. 그런 애들을 모아서 이제 그 집을 지어주고 밥 먹여주고 이제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 가장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작정을 한 거죠. 내가 얘네들을 후원자로 대마.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직접 다녀오시면서 그곳에서 사진 찍으신 것 같고 사진전까지 여셨다고 들었어요. 아니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아프리카 가면은 카메라 들으면은 웬만하면은 다 사진 작가예요. 왜냐면 풍경이 너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맨 처음에는 애들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애들 사진 찍다가 하루나 이틀씩
이틀 정도 이제 시간을 내서. 근데 그 거기서 사진전을 해서 나온 수익금을 또 그렇죠. 이제 걔네들 후원하는 데 쓰는 거죠. 그 아프리카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 봉사라는 게 아 내가 작은 도움을 준 게 이렇게 보람이 있고 나한테 오히려 내가 뭐를 받는 것보다 야 이게 훨씬 나한테 기쁨이 크다. 아 인생을 조금 살더라도 내가 누구의 좀 도움을 주는 삶을 좀 살자. 그래서 인생관이 좀 바뀌죠. 이제 그래 봉사를 하다 보면은. 잘될 거야 너는 반드시 잘될 거야 나는 믿어 너는 반드시 잘될 거야 꿈만 꾼 내 청춘이 빙빙 돌아가네요 도대체 내 인생은 언제 꽃이 피려나 잘될 거야